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로벌 식량 안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세계 식량 안보에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방침을 또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그 뒤에 따라붙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식량 안보 강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후에 계속 그 UN WFP 세계 식량 계획을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이제 식량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예, 예.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우리가 이제 세계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간 5만 톤씩 그 쌀을 그 아프리카 뭐 중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께서 초청국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식량 안보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글로벌 식량 안보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겠다.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이제 크게 세 축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5만 톤씩 쌀 지원하던 걸 내년부터 10만 톤으로 늘리겠다. 두 배로.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 비상 쌀 비축 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한국형 쌀 생산 벨트, K라이스 벨트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는데 그걸 구축을 해서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쪽에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K라이스 벨트는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제가 지난해 10월에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이제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예예예. 예, 예. 그때 기니하고 카메룬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총리, 뭐 외교장관, 농림장관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 이구동성으로 아프리카도 사실은 쌀이 주식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쌀이 비싸고 귀하니까 못 먹고 뭐 옥수수, 케사바 이런 걸 주로 많이 드시는데 그 사하라 이남에 보면 물도 풍부하고 그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쌀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방문했던 국가에서 우리 한국의 쌀 생산, 쌀 우리 그 작업 경험 이걸 좀 제발 좀 자기들한테 좀 전수해달라. 그러면 종자나 농사법 이런 걸 보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2017년인가 농촌진흥청에서 옛날 우리 저 쌀 작업을 이뤘던 게 통일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일벼를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게 있어요. 이슬이 세븐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품종은 뭐 보통 아프리카 나는 게 헥타당 1.5톤이면 이건 한 5톤에서 7톤 나니까 1,500배 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종자를 우선 보급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 재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종자도 보관하고 뭐 그다음에 농기계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종합적인 세트로 지원을 해서 쌀 증산을 지원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그 나라들의 쌀을 좀 이렇게 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예. 이쪽 그 서쪽에 뭐 가나에서부터 쭉 해서 동쪽에 케냐까지 7개 나라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벨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뭐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면 원조를 더 늘리는 거 뭐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혹시 쌀 원조 이야기라면서 혹시 북한을 과저 쌀 지원하고 이런 걸 혹시 검토 안 합니까? 그건 먼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북한에서 원조를 원조해 주십시오 하고 원한다면요. 뭐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한 번도 정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아마 그게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다. 그 가능한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예예. 예. 그 장관님 그 얼마 전에 동남아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겁니까? 그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그 한우 세국이 이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려면. 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7년간 협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소위 교도부를 확보하게 됐고요. 아, 한우 수출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갖고 인도네시아 쪽은 이제 역시 우리 농업 협력할 게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조코이 대통령도 면담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 농업 그다음에 케이푸드 이런 거 수출하는 쪽으로 네.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뭐 소고기 맛하면 한우가 최고 아닌가요? 최고죠. 그 저 말레이시아 갔는데도 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동남아에서는 좀 소득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케이푸드, 케이팝 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좀 엄청난 그 분위기가 말씀 최고죠. 대단합니다. 비싸서 좀 문제긴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쇠고기를 국내뿐만 아니고 원래 우리 한우가 사실은 굉장히 저 품질이 좋아요. 세계 각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녹죠. 입에서 녹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이제 네. 이 축산물 특히 쇠고기는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죠. 검역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란 시장 첫 번째 진출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UAE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우 수출 많아지면 국내 한우값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한우가 지금 저 워낙 생산량이 많아서요. 아니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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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현안 여쭤봐야 되는데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네네.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금 이제 그동안 한 4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구제역을 백신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을 100% 이렇게 저 맞추면 되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농가들도. 네. 예, 그래서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 소위 어렵게 마련한 한우 수출도 어렵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저 긴급 백신을 이제 이미 놨고요. 예. 그래서 조금 잦아질 걸로 봐요. 잦아질 걸로 보고 특히 저 충북 지역에서 지금 청주하고 증평에서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두 시군을 포함을 해서 인접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 단계,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중 이렇게 제어 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발생을 하면 꼭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생매장해버리잖아요. 방법이 이건 말고. 생매장은 아니에요. 생매장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저 이렇게. 가사 상태로 하도록 돼 있고 가사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가사 상태라는 게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매장한다. 그렇죠. 예. 하여간 죽은 상태로 매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뭐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그 SOP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그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공통의 방법이고요. 예. 어쨌든 참. 그런 그 동물 보호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MBC 뉴스데스크도 며칠 전에 이거 보도한 게 있던데 이게 이제 주로 멧돼지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철책을 쳐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구제역이 아니고. 예. ASF라고 아,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돼지열병. 예. 네네. 돼지열병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책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철책이 좀 뭐 몇백 키로 되니까, 계속 관리를, 그건 이제 우리 환경부 쪽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아, 그건 또 환경부 소관입니까, 그건? 또? 네, 그 ASF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관부처는 농림부지만, 야생 멧돼지는 또 환경부 쪽에서 제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관련 소관 부처가 있다 보니까 법도 다루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로 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하고 해서. 근데 그래.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길고 하니까 조금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광우병이 옛날에 그 육골분을 사료로 쓴 그게 이제 우리 정형 진짜 광우병이고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이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치매 정도로 보면 돼. 고령소에서 그 광우병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됩니다. 네. 예, 위험부담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건 아무래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수입 안 되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차단하는 장치가 돼 있고 그건 발생하자마자 예. 미국에서 스스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샘플링을 3%를 해서 검사하는데 예. 일시적으로 일단 10%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10%까지? 네네. 우리가 이제 검역 감당을 해야 되니까 예. 인원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검역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국내로 수입되는 일은 없다? 네. 우리 식품 체인으로 올라올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난해 농가 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그 농민들 살림이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관으로서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그 저 식량 공급망 교란,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래가지고 농업소득이 거의 9.5%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우리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 농해소득 뭐 이렇게 이전소득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농업, 농산물을 생산해서 얻는 소득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 정도 감소했고요. 예, 예. 금년에 많이 회복될 걸로 보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도 대책을 강구를 했지만 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부결 이후에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 우리 농민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는 쌀값 안정이거든요. 예. 현재 18만 3천 원 조금 이제 상승 모드로 들어갔고 정부가 그 당시 양곡법 제의 요구를 하면서 약속한 게 금년 수학기에 쌀 가격을 20만 원 선이 유지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예. 금년 수학기에 20만 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전략작물 직불질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논의 표 이 밥쌀용 벼 말고 가루쌀이라든가 콩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직불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일단 한 2만 헥타 이상 줄어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많이 생산되면 또 과감하게 격리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일본 네. 후쿠시마나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금 수입되는 게 있습니까? 국내로? 농산물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농산물들 지금 전혀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안 들어옵니다. 혹시 뭐 나중에라도 이게 뭐 수입 규제가 그 철폐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 별도로 수산물 쪽은 좀 얘기가 나오지만 농산물 쪽은 농산물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검역도 있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공식품은 들어오고 있죠, 국내에. 가공식품 쪽도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사케 이런 거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내로. 예. 예. 글쎄요.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거는 그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성 검사라든가 검역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문제 있는 게 우리 국내에 들어올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